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역시도 상속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shape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스퀘어가 상속하고 있죠. extend가 쓰이고 있잖아요. implement가 아니라. 그래서 스퀘어 인터페이스를 순수화하는 어떤 우리가 만드는 variable, 오브젝트들은 이런 color와 side length라고 하는 두 개의 property를 다 가져야 되고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quare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지난 square를 선언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죠. let 다 지워놓을게요. let square 그렇죠? 한 다음에 얘의 형식이 square라는 걸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오브젝트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브젝트가 스퀘어 자체가 인터페이스 스퀘어를 준수하는 오브젝트이니까 반드시 여기에 필요한 프로퍼티 사이드 랭스가 빠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사이드 랭스를 넣어줘야 됩니다. 사이드 랭스에서 20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는데 그래도 여전히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니까 보시면은 이번에는 뭐가 없다 빠진 얘기 나오나요? 컬러가 빠져있다고 얘기되잖아요. 왜냐하니까 얘가 얘를 상속받았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녀석도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컬러 블루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 사라진 거죠. 이런 식으로 스퀘어를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스퀘어에 대한 어떤 값을 할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컬러 equal red로 바꿔준다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number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냥 number 같은 경우 let my num 해서 그냥 type만 number라고 정해주고 그걸로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죠. 그죠? undefined가 들어있겠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럼 square도 마찬가지 이 square라고 하는 variable도 type만 square로 지정해주고 아무것도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빈 오브젝트 타입만 넣어주면 되는데 아쉽게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하고 자기의 어떤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나중에 이걸 초기하겠다. 값을 넣겠다. 지금은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고 싶다. 쓰고 싶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때 쓰는 것이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equal 해서 square QAR이죠. 스퀘어. 이렇게 줍니다. 그런 다음에 빈 브라켓을 하나 넣어주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스퀘어 타입의 variable, 스퀘어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스퀘어의 컬러를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또한 이렇게 하나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두 개나 혹은 세 개를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볼까요? 그러면 다른 인터페이스 펜스트로크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 더 상속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대로 펜스트로크를 여기다 세워주면 됩니다. 그죠? 펜스트로크. 그럼 두 개를 상속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펜스트로크가 요구하는 뭔가를 처음에 초기화 시켜줘야 되겠죠? 초기화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죠. 초기화 시켜줘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법, 그래마를 쓰게 되면 초기화하지 않고 그냥 비어있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아시피 컬러를 넣거나 사이드 랭스의 값을 할당하거나 펜 위드스, 펜 위드스는 어디서 왔나요? 여기서 왔죠? 펜 스트로크 인터페이스에서 쓴 거죠. 여기에 값을 할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 이렇게 앵글 브라켓으로 뭔가를 둘러싸는 것 이것을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지네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이 지네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